시장의 큰 그림 짚어보겠습니다. 이코노미 클럽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주식회사 플레처의 김덕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벤트 있었죠. CPI는 둔화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약간은 한풀좀 꺾인 모습 보여주면서 증시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FED,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소 또 약간의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그 속내는 어떤 것인가? 이번에 이 데이터는 크게 좀 반영이 되지는 않은 건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두 가지 이벤트 시사하는 바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먼저 이 물가지표부터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연준에서 이제 원래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총 3회까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자체가 둔화가 되고 기업들에는 공격적인 그러니까 R&D를 투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던 거는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용 담보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담금들을 많이 덜 수가 있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유실됐다라고 좀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FOMC에서 6월 FOMC의 의견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새벽에 뭐 생중계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상당 부분 많이 지연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점을 지연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양호하다라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성장에 대한 개념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자,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요즘 살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도 잘 되고 굉장히 구매도 활성화하게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라고 하면은 공감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마 제가 이 얘기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랬어요? 하고 있지 않느냐 네. 너무 물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건데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 연준은 실제 민생경제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없느냐? 뭐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미국이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들은 강력한 지금 금융의 시장에서의 다시 회귀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하루에만 쌓여지는 뭐 미국 부채만 하더라도 10조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서는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중된 산업을 육성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빠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시장은 반응한 부분들의 온도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국내는 그런데 조금 전에 뭐 사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 하면 좀 다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미국은 더 심각하죠. 혹시 지금 미국에 최저시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시간당 근무했을 때나 최저시급률의 평균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시간당 15,000원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급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급여가 높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 소득이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빈부격차가 그만큼 심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은 또 주마다 최저시급이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을 아시는데 주정부마다 다 지금 급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똑같이 이용한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에 있는 뭐 해시브라운을 하나 먹는다. 어떤 주에서는 최저시급을 하나 받는 부분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이 해시브라운 하나 먹는 게 부담스럽다 얘기를 할 정도로 빈부격차 굉장히 극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미국의 GDP는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의 GDP는 말 그대로 소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도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오히려 팬데믹이 나왔을 때 왜 양적 완화를 더 공격적으로 했느냐. 즉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미국의 전통적인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GDP를 견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내막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이제는 우리가 연준의 점도표 그리고 연준이 발표할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3월 FOMC 위원들이 이제 발표를 했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실질 GDP가 2024년에 2.1%. 그러니까 작년 말이었던 12월 FOMC 때 예견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전망치가 훨씬 더 상회했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2025년부터는 성장률이 0.1% 정도 후퇴를 한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2%대를 향해서 미국은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작년부터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그러면 성장률은 어떻게 나왔느냐? 올해 이번 6월에 발표했던 성장률을 보시면은 이번에 이미 2%대는 다 안착을 할 것이다. 즉 우리가 더 이상 후퇴하는 부분을 반드시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조정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GDP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에 뭐 실업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분명 제롬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률 고작 0.12%까지의 동요를 가지고 우리가 급격하게 피벗을 뭐 전환한다든가 이런 행동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3월에 예시했던 3월에 전망을 했던 실업률과 그리고 이번 6월에 전망했던 실업률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실업률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시장에서는 어느 부분들을 더 주목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물가 부분인데, 이번에 CPI 지수가 이제 3.3%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둔화가 됐다, 너무 다행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중요한 거는 연준이 보는 물가는 CPI보다도 PC를 봅니다. 즉 개인 소비 지출을 볼 수밖에 없는데, 자, 3월 달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마찬가지로 2.4에서 2.2, 2.0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 코어 같은 경우에 2.6에서 2.2, 2.0으로 줄어든다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6월 같은 경우에는 둔화 속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CPI 지수와 PCE 지수의 차이가 뭐냐? CPI 지수는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럼 도시에서 가장 민감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물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주거비. 그렇죠. 부동산, 집값입니다. CPI는 집값에 의해서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CPI가 후퇴했다는 것은 미국 부동산 가격이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PC 지수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중심으로 상무국이 이제 실질적으로 통계를 잡는데,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라든가 복지 이런 것들 예상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정부를 뭐합니까? 복지를 당연히 풀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당연히 후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목하시는 거는 그러면 오히려 PC는 늘어났는데 CPI가 줄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를 반드시 주목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차트는 뭐냐면은 실제로 상업 부동산의 가격은 파란색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얼마나 변동이 보이는가. 그리고 빨강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지금 상업은행들이 얼마나 지금 연체율이 많이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지금 5년짜리 데이터입니다. 자, 팬데믹 때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상업 부동산에 대한 가격 부분들이 후퇴를 했겠죠. 근데 지금 이 팬데믹 때보다도 더 지금 극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지난 2023년 4분기 때. 이때는 벌써 7% 가까이 더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미국에서도 계속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있다, 지금 반토막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원인도 대출 부분들은 계속 쌓여 있고 이자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제 공실률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상업 부동산들, 특히나 뭐 리츠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더 나가서 그럼 실업률, 아까 연준이 말하는 실업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짙게 예시를 드리면 4.0%, 4.1%, 4.2%의 차이. 작년에 그래도 3. 몇 퍼센트였는데 조금 올라간 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미국은 안전하게 경제에 안착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차트를 보시면 조금 개념이 달라질 겁니다. 이 파란 색깔의 이 그래프는요, 완전 고용,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강색 차트는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팬데믹 때 당시에는 일용직들이 과감하게 다 정리가 됐겠죠. 왜?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정리가 된 게 식당, 서비스업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경기 확장 국면이었던 2021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또 알바생들이 또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은 어떻느냐? 최근에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정규직은 계속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정규직 채용은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일용직 채용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정규직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줄다는 거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산업 활성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겨우겨우, 그러니까 신음하면서 미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 미국의 현재 고용 시장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경기는 2025년, 26년도에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대비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CPI만 주목되어 있는 대부분의 증시, 그리고 지금 증시가 변동 장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 매매에 대한 부분들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중성적 공략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 이듬해까지의 긴 호흡을 준비를 했을 때는 우리가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늘 알체라가 사실 이제 뭐 어제 그제에서 좀 논란이 좀 많습니다만은, 자, 알체라 옛날에 네이버와 함께 또 이제 제페토 만들면서 또 관련주로 또 거론도 많이 됐었고, 이 기업이 AR, VR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로서 상장해서 기대가 된다 했던 게 팬데믹 때입니다. 이 기업이 예전에는 4만 4천 원까지 갔던 기업이 지금 왜 갑자기 2천 원짜리 휴지 조각이 돼버렸느냐. 이 기업이 2021년도에 채권을 발행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있는데, 이 전환사채를 갚지 못하면서 대표주주가 지금 이 갖고 있던 물량들을 증권사가 동시에 다 전량 매도해버렸습니다. 지금 대표가 지금 원래 9.몇 퍼센트 갖고 있던 지분도 1%대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 알체라가 5년 연속에서 매출을 계속 성장을 올리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가는 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이 기업 자체가 현금 자산이 얼마 정도 보유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성장성만 주목하고 갔다가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가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내가 몸집이 있는, 다만 이 몸집에 대해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큰 기업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물가지표 이 부분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볼게요. 그 주택, 미국의 부동산 관련해서도 경제지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주택가격이 역대 최고치다 뭐 이런 뉴스들 나와서, 게다가 미국은 지금 신규 착공도 많이 줄어가지고 공급 줄고 주택가격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PCE가 꺾인 부분이 주택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CE가 아니라 CPI가 꺾인 부분이 바로 이 미국 주택 가격이겠죠. 네, 그 예를 자 그러면 미국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다라는 부분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일단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건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요?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격은 늘어나는데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다. 즉 그러면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 거 빨리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뭐 뉴욕이라든가 맨하튼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늘 소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거래가 된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만 거래가 되지 않은 가격에서는 매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극대극으로 지금 나눠주는 가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부동산의 가격은 늘어났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 거래 물량은 3분의 1 이상이 지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업은행들도 이미 지금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중을 축소해 가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겠죠. 네. 그러면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제가 왜 기업은행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대가 굉장히 많으면서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세가 외국인 보유율이 그래도 상당히 높진 않았는데, 그럼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 국책 사업이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해서 3조 가량 그러니까 지금 자금을 풀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들, 특히나 우리가 AI 관련 산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목할 게 지금 미국도 고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고용을 줄이고 있는데 딱 한 부분만 줄이지 않은 곳이 바로 생성형 AI 쪽에 집중한 부분입니다.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기업은행이 그럼 이제 뭐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돈 빌려주니까 안전하다? 아닙니다. 스타트업들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벤처성 사업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뭔가 보험이 있었는데 어떤 보험이 있느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인수 및 합병을 중개하는 채널인 M&A 센터를 작년 말에 개소를 했습니다. 즉 만약에 이 기업이 무너지거나 혹은 후계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후계자 부재 기업이라든가 신사업 진출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안을 하고 또 여기서 뭐 M&A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을 또 확보해서 또 연계 중개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망해도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스타트업들이 망해도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먹어갈 수 있는 화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들 했을 때는 보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은행들 중에서 지금은 기업들 대상으로 대출하는 게 부담이었던 이 기업은행이 오히려 지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 중 한 가지도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행은 PF 이쪽
하고는 별로 크게 익스포저가 없나요? 사실 PF라고 하면은 뭐 KB 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근데 PF라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청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청기업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실 거는 이제 PF 부분들에서 국책 사업이 많이 이제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조금 중립지대로 좀 활용을 하고 싶다.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매력 적인 수익은 조금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보장성 방어형 자산을 만들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이런 기업은행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은행주 봤었을 때 기업은행을 1등으로 가장 먼저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놔서 여기에서 좀 매력을 느끼고 계시네요. 기업은행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눈에 들어온 종목 좀 있으세요? 일단 지금 아무래도 이 금리의 영향과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경기 동향에서는 이제 금융주들을 좀 많이 살펴보시니까 제가 삼성생명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을 금융주 내에서 가져오셨는데 혹시 뭐 밸류업 프로그램 이쪽으로도 같이 종목을 고르신 거세요? 아니면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관련주가 나오게 된 솔직히 건가요? 저는 개인적인 말씀이지만은 저는 계획 밸류업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 자체를 높인 거는 개인들의 몫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윤을 가져가는 거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들이죠. 왜 배당을 많이 받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것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뭐 외국인 지분율이 뭐 70%가 넘어가는데 주가가 올라갈수록 배당금은 누가 가져갈까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가져갑니다. 원래 외국인들은 60% 이상 다 보유를 했기 때문에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계속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정말 비전이 있다? 배당을 환원한다? 누가 돈을 버는 구조가 될까요? 개인 투자자는 불리한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소외하고 소거를 하고 제가 삼성생명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보험사인데 보험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금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에 대해서 왜 보험사가 거래되느냐. 보험사는 투자를 할 때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즉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라든가 회사채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보험사들인데 사실 보험회사에서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보험회사에서 갑자기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은 보험 가입자들한테 보험금을 줄 때입니다. 그쵸. 돈을 받을 때는 좋지만 돈이 나갈 때는 싫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경기 어려울 때는 보험 해지율이 굉장히 급증하시게 합니다. 그렇죠. 그 보험이라는 게 사실 여유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지 당장 뭐 좀 씀씀이를 줄여야 될 때는 부담스럽죠, 보험금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도입했던 IFRS가 17, 그러니까 이제 재무 개선 도입에도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보험사들은 연금 상품을 팔면은 이건 오히려 빚으로 나타납니다. 왜? 반드시 운용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장성 보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암보험을 굉장히 단단하게 들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죽을 때까지 암 한 번 걸리지 않고 용종 한 번 안 나오는 순간에는 저는 생돈 날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내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경기 걸어서 보험을 해지해야겠다. 보험을 해지합니다. 그럼 그 돈 뭐 다 돌려받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남는 유공금들 가지고 다시 또 채권 투자를 하고 기업들 같은 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채권 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BBB까지 나오는 뭐 하이리턴 펀드, 우리가 말하는 뭐 정크 본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가 1, 2년 뒤에 회복했을 때는 또 상당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왜 굳이 삼성생명이냐? 다른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지율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빨리 나타나는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인 계약에서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 즉 우리가 뭐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증여나 뭐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생명보험사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 부채율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고객 풀은 많고 연체율도 물론 높은 건 사실이지만 연체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또 내가 갖고 있던 상품에서 약관 대출을 받는 거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에서의 보험사들 중에서 지금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몸값을 많이 올렸던 손해보험사들에 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종목은 현재 구간대에서도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이 FMC에서 결과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접근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물론 꼭 이 종목을 사셔서 수익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앞으로 좀 더 불안한 시장이 계속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 해지 전략으로서 뭐 5%에서 10% 내외 정도로만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지 뭐 이 종목에 뭐 30% 40%를 사서 뭐 급등을 노려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덕호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